그동안 너무 후공정 쪽에 좀 매몰돼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전공정 부분의 가장 핵심 종목들, 가장 베이직한 그런 종목들이 조명받을 수 있다. 주식시장이 시세라는 것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는 게 위험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남 따라하는 거.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 섹터로 보면 저는 바이오랑 로봇에다가 투자할 것 같아요. 간식. 근데 이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 확장,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후공정, 뭐 패키징 이런 쪽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참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아마 전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이 그동안 좀 덜 부각된 이런 쪽이 오지 않겠나 이런 뭐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덜 오른 종목이나 섹터, 네. 이런 것을 찾는다고 하면 어디가 될까?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덜 올랐다? 이거 괜찮은데? 우리 지금 시장만 하더라도 거의 한 500만, 600만 정도 되는 뭐 개인 투자가를 비롯해서 많은 눈들이 시장을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시장 매일 열리고 있고요. 근데 지금 장세에서도 주목을 못 받았다? 아니면은 저평가인데 안 움직이는 게 여기 몰래 숨어져 있었네? 이런 것들은 사실 없다고 봐요. 뭐 일부러 등잔 밑이 어둡다 이러고서 찾아보시지 못한 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도 안 움직인 애들은 당분간도 안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약간 후공정 중심으로 사실 이렇게 키 맞추기식으로 보면 월등하게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왜 최근에 이제 나노공정이 한계를 맞이하다 보니까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승부를 본다 이러다 보니까 각종 첨단 패키징과 관련된 공법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는데, 그게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다 보면 갭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 쪽에도 일부 매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약간 1세대 기업에 해당되는 원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1차 밴드로서의 돈독한 관계를 갖고 있던 그런 업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뭐 앞서서 사실 정부에서도 많이 푸시를 해가지고 뭐 용인이나 평택이나 이렇게 삼각구로 해서 트라이앵글로 해서 엄청난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바로 뭐 팹을 열어가지고서 가동을 하진 않겠지만 전공정 장비가 그 전후라는 말에서 뭐 말을 드릴 수 있듯이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인데 그동안 너무 후공정 쪽에 좀 매몰돼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전공정 부분의 가장 핵심 종목들, 가장 베이직한 그런 종목들이 조명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 섹터와 관련해서는 이 반도체 섹터만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뭐 2차 전지도 사실 뭐 성장 섹터 중에 하나고 또 뭐 다른 여러 섹터들이 있으니까. 네. 2차 전지는 사실 이게 뭐 성장은 한다라는 걸 뭐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네. 이미 앞서서 얘기 주신 대로 에코프로 뭐 그룹이라든가 재반의 그 그룹주들, 또 리튬 관련된 그런 섹터들이 작년부터 보여줬던 뭐 주가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업황이나 섹터의 성장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주가적인 뭐 상황들이 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뭐 성장성은 오히려 그 뒤에 쫓아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게 지금 에너지의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전력 인프라라든가 또 최근에 이제 전 지구촌이 뭐 땅을 판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큰 대단위의 이제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많이 발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라든가 건설 기계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주가지만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라고 하면 어디를 보시나요? 전력 인프라는 대표적으로 송배전과 관련된 섹터이기 때문에 전선주라든가 아니면은 모모 일렉트릭 이런 식으로 붙어있거나 아니면 뒤에 무슨 전기 이렇게 붙어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송배전과 관련된 전력 인프라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가운데서 그렇다고 우리가 그 전체를 골고루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종목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는 보통은 대장주를 잡으라고 어떤 섹터의 주식을 잡을 때는 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대장주라고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냐 그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대장주의 기준이요? 뭐 말씀하신 대로 네. 일렉트릭이라든가 전선이 붙은 주식들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뭐 LS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물론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제 거기에서도 좀 큰 주식 또 약간 비싼 주식도 있고 작고 뭐 중소형주 같은 그런 개념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봐서는 지금 장세는 작고 크고의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업계 순위라고 하는 걸 좀 가늠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계에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출 현황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가장 선두에 있는 기업을 선두주라고 생각하시고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쪽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기업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건설기계 쪽에서는 이미 뭐 건설기계랑 이름이 붙은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뭐 두산밥켓 다 좋습니다만 약간 후발주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덜 올랐다 싶은 종목이 진성TEC 같은 거 그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각도에서 새로운 섹터 혹은 이제까지 너무 오르지 않은 너무 네. 올랐던 섹터를 좀 제외한 곳에서 골라본다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도 사실 쏠림 현상에 의해서 지금 막 돈을 번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들리긴 하거든요. 네. 고프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뭐 몇백 프로 수익 났다 이런 분들 많고 네. 포스코 들고 있어서 뭐 50% 수익 났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일시적으로 돈 버는 것보다 계속 꾸준히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게? 저도 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오랫동안 시장을 좀 지켜보고 많은 분들의 투자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많이 경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주식시장의 매력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이 주식시장의 시세라는 것에 대한 정답이 없다라는 게 위험이자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 뭐 지금도 현존 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런 뭐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례가 이제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봐오면서 요거쯤은 기본적으로 좀 각오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 같은 어떤 환경과 토양에서는 그냥 무조건 장기로만 뭐 보유를 하면 먹는다 이런 생각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간헐적인 투자가 더 저는 꾸준한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는데 뭐 우리 대표님도 뭐 그런 인사이트가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할 때 들어가서 갖고 계시면 수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냥 뭐 IMF 같은 파탄의 상황이 안 와야 되겠지만 그렇게 온다고 했을 때 그때 용기를 내서 들어가신 분들이 수익이 안 날 리가 없는 걸 저는 30년 동안 몇 번의 사례를 통해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창 좋습니다 이럴 때는 사실 비중을 가능한 줄이시고 현금을 막 넉넉하게 갖고 계시는 체차적인 움직임이 좋은 것 같고요. 시장을 좀 봤을 때는 타이밍상으로 되게 좀 불안하다 안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올 때 내 주식 포션을 늘리게 되면 꾸준한 수익이 따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일반 우리 투자가가 느끼기에 내가 뭐 어떤 걸 굉장히 막 분석을 해가지고 공부해갖고 야 이쪽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살아오신 궤적이 있으시고 경험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내가 시장이나 아니면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 이런 것 쪽에 어떤 관심과 유행을 따라서 해보시면은 충분히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올리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될 실수 뭐가 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최근에 뭐 이제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치로 내세우는 게 소수 의견입니다. 남들 따라하면 안 된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실수는
남 따라하는 거. 좋다 하는데 같이 왜냐하면 따라하는 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투자가 대부분이 사실은 장기적인 상황에서 돈을 수익을 못 올리시잖아요. 그거는 많은 분들의 생각대로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사실 힘 있는 소수만 돈을 버는 시장이잖아요. 이번 장세도 특별히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아주 조금 합리적인 것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점을 특이하게 가지신 분들만 지금 돈을 벌지, 브로드하게 아 이런 것 괜찮은데 왜 안 올라가 이런 것들 갖고 계신 게 큰 수익을 지금 남겨주지 못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남 따라하지 말자라는 거, 그러니까 남 따라하는 게 가장 큰 실수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너무나 유명한 거지만 손절매 못 하실 거면 주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손절매 안 하는 게 제일 실수예요. 확률상으로 약 90% 이상은 손절매 안 하면 손절매 할 당시에 했어야 되는 거에 두 배 정도의 손실이 커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매 안 하시면 아마 큰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돈을 벌고 싶으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 혹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못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의 차이. 저는 단적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의 어떤 기본 목표는 같으신데 매일매일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하고 아닌 분하고의 차이라고 좀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보통 이제 방송에서도 어떤 꼭지를 가지고 뭐 오늘의 승부주 이런 얘기를 많이 네. 하죠. 오늘 안에 승부 안 보면 안 되나요? 아닌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환경이 뭐 내일 모르겠으니 오늘 안에 어떻게든 승부를 볼 것들을 자꾸 뭐 추천도 하고 관심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매매를 좀 북돋거나 부추기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문화가 가져오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제가 봐왔던 분들 중에 이를테면 돈을 크게 벌었다고 하는 대표적인 두 유형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젊었을 때부터 주식을 무식하리만큼 계속 모으기만 하셨어요. 제가 지점장하던 시절에 굉장히 나이 드셔가지고 오셨었는데 갖고 계신 주식을 깜짝 놀랐어요. 원금은 한 40억치 정도 되시더라고요. 계속 한 3, 40년 모으신 게. 네네. 근데 이게 600억이 돼갖고 오셨어요. 계속 모으셨어요. 젊었을 때. 사실 젊으셨을 때면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기에 있던 그렇죠. 기업들. 뭐 한창 좋을 때부터 시작하셨다고 보지만 지금 이제 우리 흔히 말해서 음지 세대들이나 젊은 분들 좀 외람되지만 약간 한탕 그런 거 많이 생각. 왜냐하면 미래가 짧고 불투명하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승부 봐야지. 그래서 뭐 3배짜리, 4배짜리 뭐 레버리지 상품을 간다든지 코인에 많이 매력을 느끼시는데 투자는 사실 제가 겪어보면 시간의 가치 그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유형은 제 아는 형인데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딱 10종목 매매를 했습니다. 그 형은 사전에 1년 정도 공부를 해요. 한 종목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확신이 들면 투자를 하고 1년 동안 기다린 사이에 다른 종목 한 종목을 또 공부를 합니다. 네. 그렇게 했더니 그 형이 1억 가지고 한 60억 정도 번 케이스가 있거든요. 네. 제가 많은 더 훌륭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든 개인의 어떤 불리함을 뛰어넘고서라도 공부를 하신다라는 걸,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갖고 투자한다라는 게 가장 큰 벌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니면 돈의 어떤 환경이 물론 다르겠지만 얼마나 좀 여유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느냐. 주식이 산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닌데 돈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 뭐 꼬리표가 얼마 못 가는 정도의 용도를 가지고 내가 제한된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겠어라고 하면 뭐 그게 성공할 확률은 많이 낮겠죠.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신 거 보니까 우리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모든 분위기가 너 빨리 벌어야 돼. 좀 빨리. 지나면 어려워져. 이렇게 몰아가거든요.
마치 뭐 비근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교육과 관련된 환경들이 다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자라서 우리나라 같은 어떤 환경에서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물론 뭐 선진 뭐 시장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될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유를 가지고 하시는 게 중요한 어떤 요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좀 간과하고 가능한 빨리 벌어서 나가자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임하시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렇게 좀 몰아가는 환경들이 좀 아쉽죠.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례로 언급하신 그분들처럼 이렇게 괜찮은 주식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가면서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이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에서 아니면 시장에서 뭐 주요 보시는 어떤 뭐 방송 어떤 거든 계속 보시면 일관되게 욕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요? 예, 욕먹는 기업. 지금 뭐 대표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흔히 말해 네카오라고 하죠. 네이버 카카오 지금 사가지고 6개월에서 1년 안에 지금보다 주가가 좀 낮아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네. 예, 지금 한창 욕먹고 있습니다. 근데 2년 전에는 네이버 카카오보다 더 좋은 주식이 없다 그랬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뭐 PER단 막 60배, 70배 이렇게 얘기하죠. 2년 전에 딱 네이버 카카오가 PER단 100배, 200배 이랬어요. 네. 그때도 몇 년 뒤면 삼성전자 시가총액 뛰어넘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지금 욕 엄청 먹고 있잖아요. 네. 이게 빅테크냐, IT냐 뭐 이러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망하지 않는 범위 안도 내에서 보면은 지금 그렇게 업황과 이런 기업에 대한 평판 자체가 최악에 가깝게 지금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망하다 오히려 이렇게 좀 역발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2의 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키워드 몇 개쯤 항상 머리에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은 게 제2의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도 이 명품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명품 주식의 반열이라 그래서 이게 뭐 주식계에 뭐 헤르메스, 루이비통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보면 영업이익률이 한 50% 60% 나오는 대표적으로 HPSP 같은 그런 경우들인데 다른 회사들은 전혀 접근하지 못하는 유니크한 기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영업이익률이 최소한 30%에서 50, 60%까지 보장되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리고 뭐 국내 유일 아니면 글로벌 유일의 어떤 장비를 만든다던가 이렇게 좀 유니크한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그룹사별로 조명을 받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뉴스로도 나왔지만 LG그룹이 지금 어떤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환한다. 또 포스코도 2차 전지 종합 소재 그룹으로 변환한다. HD 현대 같은 경우도 그냥 중공업 뭐 조선주에서 다른 그런 뭐 빌더라고 하는 기업으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천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 이런 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큰 움직임 속에 있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 있으면 망한다. 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추진을 하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거고 주가 수익률상으로도 퍼포먼스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에코 프로 이런 종류들을 다음 레벨로 해서 지금 가장 많이 회자가 되는 건 포스코 그렇죠. 그룹이잖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계신데 이게 지금은 그런 얘기가 들으면 아유, 설마 저렇게 될 거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렇게 되는 세상이에요. 그걸 통칭해서 뉴노멀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한계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던 네. 그 성장 이런 것들이 좀 한정적이었던 기업들이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하는 거. 화학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첨단 소재 쪽으로 하면서 네. LG화학 같은 것도 이렇게 네. 나온 거고 이런 식으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기업들 맞습니다. 여기를 보시는 거군요. 대전환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도 그렇잖아요. 내연기관차 어차피 지금 사양이니까 최근에 업종 전환을 해가지고
그 전기차라든가 뭐 수소차 쪽으로 약간 그 부품류를 변환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서 평가를 좋게 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대표님이 1,000만 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요 기업 대전환한다는 그 전제하에 이 기업을 투자한다면 어디를 떠올리시겠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념적으로는 갖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에 쫓겨가지고 사실 내가 1,000만 원이든 뭐 5,000이든 1억이 있을 때 빨리 가서 한 입 베어먹고 나와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쨌든 삶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투자에 대한 기간에 대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생각해 봤을 때 오구야 많은 미래에 대한 관점을 투자에 녹여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뭐 최근 기사에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몇 년 뒤면은 뭐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아무리 때려 부어도 신생아는 나오지 않고 노동 생산 능력이 있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위기자 기회는 고령화와 무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금은 올라가요. 사람은 덜 써야 되는데 또 막상 쓸 사람은 없는 그런 사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령화 인구가 존재하는 미래가 있는데 이분들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래야지 어느 정도 또 제2의 인생도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인화라고 하는 건 또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그 포장을 잘하면 사람이 뭐 맨날 허드렛 일이나 정해진 뭐 위험한 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른 쪽 뭐 로봇이나 이런 데 맡기고 창의적인 일 합시다 이렇게 아마 포장은 많이 되겠지만 결국은 기업이 고잉 컨선을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원가를 줄여야 되는 숙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이나 최저임금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줄어들 수가 없는 난제거든요. 계속 올라가기만 할 건데 뭐 미국에서도 사실 주가적으로 가장 큰 그 선호를 받는 게 빅테크들이 그 직원 조정, 구조 조정했다 그럴 때 항상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단적인 아주 쉬운 방법을 사실 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생각보다 쉽진 않지만 결국은 그런 추세로 갈 것이고 그런 거에 걸맞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이라고 하면서 섹터로 보면 저는 바이오랑 로봇에다가 투자를 할 것 같아요. 반씩. 근데 거기도 워낙 방대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이런 대전환이 일어나는 종목? 주식 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 종목으로 딱 특정하면은 괜찮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바이오의 조류는 예전에는 우리 이제 항암 쪽으로 많이 올인이 돼 있었어요. 암이 아직까지도 뭐 난제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항암 쪽으로 도전해 갖고 성공 잘 못했죠. 그동안 많은 좀 어려움들과 또 위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조류는 바이오는 특히 생활의 질과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는 당뇨와 비만 쪽이고 하나는 치매, 하나는 탈모 쪽입니다. 이렇게 세 분야 쪽에 약간 가지치기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연관돼 있는 종목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 보시기 나름이면 와 이 종목이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제목을 보물지도라고 한번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아 이거 종목들 보면 야 지금 잘 가는 애들 다 모아놓은 거네 이렇게 보실 텐데 맞습니다. 지금 대전제는 AI와 실적주 위주라고 생각되고 AI는 이제 반도체와 대표적으로 의료 쪽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적주들 항목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조선, 건설기계, 전력인프라, 화장품 쪽으로 한 5개 소업종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중심의 재건 이슈 그리고 최근에 틈새 테마로 제일 또 화끈한 쪽이 IPO 관련된 쪽하고요. 기업 분할 이슈 이쪽이 또 나오는 종목마다 아주 시장에서 평가를 새롭게 받고 있고 특히 IPO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정책적으로 첫날 그 바운더리를 60%에서 400%까지 허용을 해줬잖아요. 사실 그 공식적으로 제가 봐서는 한 판 되게 키워라, 튀어 뭐 튀겨라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정책적인 배려가 좀 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IPO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이때 아니면 언제 제가 받겠나 싶어가지고 많은 IPO들 막 진출이 되고 있는데 그 비상장주들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조명을 굉장히 많이 받고 네. 있다는 것도 하나의 틈새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도 나름대로의 자신만의 투자 아이디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김동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